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사다, 아다의 사당 깨고, 지금 가오마, 여기 한 대네? 힘이 시련 상급이라고 떠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이쪽, 아래쪽에 미오스 신호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시작이 앞이면 이동을 하고 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몇 번 그런 적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내부로 진입하겠습니다. 여기 또 시련이네요. 힘의 시련 상급.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철 꺼냈는데요. 요렇게. 철 있는 근처에서 싸우는 게 더 편합니다. 칼은 가디언 나이프인데. 괜찮을 것 같아요. 창인가? 창으로 공격하는 건가? 가서 데려주는 게 낫고. 안 돼. 바보 같은 링크가 너무 가까이 싸우다가 피하지 못했어요. 뭐 제가 붙여놓고 싸우긴 했지만 벌써 바뀌나요? 아이고, 한 번 더 와야죠. 온다. 뭐야, 왜 점프를 안 해? 도는 건가? 아니네요. 네 번. 이런 마지막 거는 치려고 했는데 끝났습니다. 요정 두 마리가 날라갔어요. 점프가 제대로 안 돼서 너무 슬퍼요. 가디언 랜스랑 엑스 플러스 플러스고 랜스 플러스인데 그냥 버리죠. 잠깐. 아, 또 왜 안 움직여. 요정 한 마리 남았습니다. 두 마리 한 번에 나은 게 좀 크네요. 허니 문제인가? 원래 이렇게 점프해야 되는데 그냥 발코니라 그래요. 발코니 안 되면 기계다.
차에 대면 내 탓. 자, 증표 받고 지금 나갑니다. 자, 다음은 여기 토쿠모의 사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언능 들어가야 되겠어요. 왠지 여기 축복일 것 같은데. 축복이네요. 토쿠모의 축복. 보상은 클라이밍 셋인가? 왕가이네. 왕가네요, 왕가. 그러고 보니까 클라이밍 세트 어디까지 있죠? 이미 다 나왔네. 왜 찾고 있었던 거야? 바로 나가서 옆에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바로 옆이었던 것 같으니까 워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좀 옷을 좀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방한 신발이 있었는데 어딨어? 대화석 안쪽이었어? 그냥 이동할게요. 그냥 옆인 줄 알았는데 바로 옆은 아니었네요. 나가서 또 이동할 생각을 하니까 히야 미우의 사당으로 왔고 빨리 들어갈게요. 잠깐 전화가 와서 바꿨고요. 지금 히야 미우의 사당 또 상급이네요. 지금 묘정에 한 마리 남았던 것 같은데 몸살해야 되겠네. 자, 일단 벗고 칼은 가디언 나이프. 이게 쓰던 건가요? 이게 쓰던 거고 아까 저거에 당했던 거다. 잠깐 가봤네. 40이고 왕가의 검 좀 쓰죠. 지금 맞을 타이밍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되지? 이게 안 먹히네. 둘, 셋. 안돼 안돼 안돼
올려놓고 빙빙 도나요? 어, 다음 거. 냉큼 가서 찍고 뭔가 이거 쓰고 있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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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우가 안돼. 아니구나. 다행이다. 요거고. 아이고고 너무 앞에 갔어요. 아니야 링크야, 뒤를 보면 안돼. 자, 그 다음에 다시 칼로 갈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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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웬일로 됐어. 칼 부셔먹었고요. 이번에도 도는 건가요? 안 도네. 바다 치면 딱 좋은데. 실패하면 됐다. 애매해서 때려잡으랬더니 잡아버렸습니다. 가디언 랜스. 어, X까지 주웠는데. 어, 여기 있다. 가디언 나이프 지금 못 줍죠? 내구 업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바꾸었습니다. 사파이어네요. 자, 바로 나갈게요. 요정을 빨리 얻어야 될 것 같은데. 77개가 됐습니다. 사당을 77개나 뜯겠어요. 그것도 열매만 모으기 뭐 이런거 진행했으면 미치겠죠 아마. 무기는 계속 부서지는데 입을 거래. 쓸건 없고. 자, 요렇게 돌고 지금 이쪽은 다 진행했고요. 여기 지금 안 했을 테니까 카마라이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저기도 좀 찾는데 고생했던 사당인 것 같아요. 그만큼 고생했으면 축복기를 주려나? 그럴리. 자, 내부로 들어갈게요. 시련이고요. 마음의 준비? 무슨 마음? 불붙이란 얘기네요. 아하, 요거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밑에는 용암이에요.
이거는 중간에 길이 없는 것 같고, 요거 길이 있었을 것 같네요. 방금 지나간 길은. 요거 도전해보죠. 아이고. 한 칸 달았으니까 야절미 하나 먹고. 얘네들은 패링 안 해도 그냥 반사해서 죽을 것 같긴 한데. 넌 왜? 대구도는 패링하는 게 더 낫죠. 오, 박탄아살. 그 다음에 스위치 밟으면 벽이 열렸고요. 별다른 거 없어 보이니까 밟으면 뭔가 튀어나오는 건가? 그럴 것 같았어. 뭐 또 내려오는 건 아니겠죠? 일단 저기 보물상자 있고요. 여기 또 오는 거 아니야? 마음의 준비니까 저 위에 구슬 떨어지는 거 보이네요. 하나면 끝인가? 또 오네요. 일단 뭐 보물상자 하나 먹죠. 코어. 오, 뭐야 이건? 두 개 먹고 얘가 안 떨어지면 다음 공이 안 올 테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다쳤어. 보물상자 하나 더 있다고 뜨는데. 위에 뭐 있나? 생각도 안 했었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그만 가 이 자식아. 다이아몬드. 자, 빠르게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을 가야죠.
철구한테 맞은 건 좀 아프긴 한데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말을 불러서 말이 오면 너무 좋겠네. 고대마고 시리즈 몇 개나 갖고 있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페로셀이고 안장밖에 없구나. 안장밖에 없으면 말이 오질 않아요. 깼고 여기도 갔던 데고 여기 샤타와의 사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빠르게 들어갔고요. 사당이 하도 많으니까 뭐 티도 안 나네요. 숨겨진 바람의 길. 숨겨졌다는 얘기는 뭔가 있다는 얘긴데 그냥 봐서 모르겠고요. 싸우라고 하는 건가? 아, 뭐야? 아, 잘못해서 화살을 당겼나봐요. 어쩐지. 뭐, 아이템은 날아가 버렸으니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 같은데. 야야야야 링크야 링크야 계단으로 좀 가줄래? 올라왔고요. 자, 지금 숨겨진 바람의 길이니까 뭐 어디 뭔가 있지 않을까요? 없네. 아, 지금 여기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숨겨진 바람의 길이라는 건가? 일단 이쪽에 보물상자가 있다고 나와요. 이쪽이네. 어디지?
좀 돌아보고 있는데 어디지? 좋은 아닌데. 방향은 이쪽 같은데 아래는 아닌 것 같고 위쪽인가 봐요. 단순히 저것만 봐서는 특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이쪽도 곱하기고 이쪽이죠. 근데 벗어나니까 사라졌습니다. 좀 더 위쪽이란 얘긴데 일단 모르겠으니까 위쪽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아, 짧다. 숨겨진 바람의 길은 아마 요거일 거고요. 오물 상자는 어디지? 아, 저기 있다. 그쵸, 저기 있으니까. 아이고, 짧다. 저기 있으니까 위쪽이라서 계속. 야야, 링크야. 그러면은 여기부터 해야 되잖아. 아래쪽에서 절대 나오진 않고 깜빡이기만 하는 그런 상태. 옳지. 이번에는 올라탔고요. 어, 야야, 이러면 안 돼.
데 없는 데서 시간을 좀 많이 뺏겼습니다. 다시 한번 보물상자 목으로 갈 거고요. 아, 좀 짧네. 혹시라도 스태미너가 따를까봐 좀 채우고 지금 다시 왔고요. 왕가의 활. 활 하나 부서졌는데 잘 됐네요. 자, 여기서 다시 타고 이쪽. 아, 짧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